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역시 제한 없는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그분의 빛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비추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공짜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하루 해가 질 즈음에 간신히 작업장에 들어온 사람에게나 동일한 임금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린 인생의 해가 질 즈음에 터덜터덜 그분의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 늦게 왔다고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말만 하십니다. 잘 왔다. 잘 왔어. 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신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의 자격 조건, 장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진실한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이런 무제한적이고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린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날 때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존귀하신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연약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제와 역경, 유혹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분이 멸시천대를 당하셨고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받고 찾으며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그분이 대신 찾아주십니다.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 마음을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쌉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모든 약속이 실제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기도하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된 존재로 솔직히 이런 사랑을 상상하기조차 힘들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